태풍이 지나간 다음날 간만에 바이크 봉인을 끌고 밧출한다. 안개가 잔뜩 껴있다. 바이크의 징조인가? 역대급이었다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오늘은 태풍 힌남노에 대해,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해 떠들어보고자 한다. 권위와 영향력 없는 일반인으로서 하는 말이니 가볍게 흘려들으시면 되겠다. 강한 태풍이 오기 전 나는 태풍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공기는 뜨뜻하면서 무거워지고 나무들과 동물들이 긴장하기 시작한다. 감각이 날카롭게 서 있을 때는 방 안에서도 외부의 변화가 감지될 때도 있다. 그런데 태풍 힌남노에 대해 언론에서는 연일 위험을 알리는데 나의 감각에는 걸리는 게 없었다. 내 감각과 언론의 보도, 상반된 두 견해의 충돌이 나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나만 태풍이 별거 아니라고 느낀 것인지, 다른 이들도 그렇게 느낀 것인지 궁금해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사이버 공간에서는 언론의 힌남노 보도에 대해 과잉이다 아니다 감론을 박 소란이었다. 과잉 보도였다는 쪽. 언론 보도를 통해 경각심을 갖는 게 맞다는 쪽. 철벽파의 입장은 주로 보도가 안 돼서 당하는 것보다 보도가 되어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것이 과잉일지라도 말이다. 한편 설레발파의 반박은 보도가 되는 것은 좋으나 새로운 소식이 없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요 근거로 전파는 공공재인데 개개인이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언론사가 전파를 할당받아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인 언론사가 공공재적 공익적 성격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언론사는 유한한 보도 시간과 지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면 이에 비례해 다른 사건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즉, 언론이 힌남노에 대해 힘주어 보도할수록 다른 뉴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 마치 정치권에서 감추고 싶은 이슈가 있는데 우연하게도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지는 진천읍은 피해가 크지 않아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피해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우리 사회 곳곳에는 대립이 있다. 설레발파와 철벽파의 논쟁. 토론이라는 게 그렇듯 양측 모두 나름의 합리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한쪽이 압승하는 경우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심령만 소모하는 말싸움일 뿐인가? 그렇지 않다. 이러한 토론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태풍 보도 외에도 세대 갈등, 성별 갈등, 계층 갈등 등 문제의 원인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고 싸운다. 그 상대방도 나나 너와 같은 사람이다. 국민들끼리 싸울 부분이 아닌데 자꾸 엉뚱한 데서 싸움이 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들의 전투민족 DNA에서 기인한 것일까?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 울분과 한을 가까이에서 찾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복잡한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인가? 싸움의 원인을 찾으려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